나이스. 네, 안녕하세요. 토토가 두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츠비의 명장면 있잖아요.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딱 I'm Gatsby 하면서 I'm Gatsby 잔 들어올리는 그 되게 명장면. 폭죽 막 뒤에 터지고 그 앞에 그 잔 대신에 제가 즐겨 마시는 테라 맥주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 요 장면이 있어야겠죠? 암 개츠비 하는 장면. 그쵸? 요 장면. 장면부터 여기까지 쓰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사운드를 빼놓고 저 밑에 좀 맞출게요. 자, 여기에 이 맥주 테라 맥주를 합성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찍어놓은 소스예요. 오, 무슨 표정을 짓고 있지? 어차피 뭐 얼굴은 안 쓰니까 병만 잘랐을 거니까 병에 포커스를 맞춰서 찍었습니다. 이렇게 아마 이 정도까지 쓰면 되겠죠? 사운드 지워버리고 자, 그러면은 근데 당연히 이게 키를 따야 돼요. 이 그린에서 찍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린에서 찍으면은 요 테라 병이 그린 녹색이라서 같이 따지겠죠? 그러니까 그냥 찍고 키를 따야 되는 겁니다. 그 전에 색 보정을 먼저 살짝 이 정도? 컨트라스트 살짝 올려주고 오늘 사츄레이션을 올려주면은 뭐 대충 뭐 보정이 됐네요. 이거를 키를 따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눕기를 따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요 잔이 올라오면서 조명이 바뀌는 것 같은 게 느낌이 안 사니까 티가 좀 나요. 그래서 한 프레임씩 딸 건데 어렵지 않아요. 마스크를 씌워야지.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충 뭐 이렇게 했다 쳐요. 했다 칩시다. 그리고 사이즈를 맞춰야겠죠. 대충 아마추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거 합성을 하겠죠.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거죠. 뒤에 잔도 그대로 보이고 그 위에 그냥 단순히 맥주병이 올라와 있는 것 뿐이니까 저희는 프로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일단 요 잔을 지우는 걸 먼저 할 거예요. 요 부분을 이렇게 다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요 잔이 얼굴에 붙는 부분, 그래서 얼굴을 따로 작업을 먼저 하고 얼굴에 있는 잔 요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옷에 있는 요 부분을 잔을 지우는 거를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 위에다가 맥주를 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느냐?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복사를 해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고 쓰는 부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를 씌웁니다. 그죠? 그리고 얼굴, 요 잔이 겹치는 부분,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, 여기를 요렇게 따줘야 되는데, 잔이 없는 부분을 써야 되잖아, 우리는. 얼굴에 잔이 겹치는 부분이, 그 부분을 지워야 되는 거니까. 여기서 얘를 홀드 시키는 거야. 그, Shift H입니다, 잔축키는. 그래서, 홀드 시킨 걸 상태에서 자르는 거야. 어디까지 잘라야 되느냐? 여기 잔이 겹치는 부분까지 자르는 거지. 이따가 한 번 더 딸 거니까 다른 한 번 더 복사해가지고 지금 이 윗부분만 대충 이렇게 따요. 어차피 밑에 다시 딸 거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밑에 영상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얘도 살짝 움직여야 돼요. 미달을 살짝 주고 한 30, 40 정도? 그리고
따라서 얼굴 움직이는 거, 밑에 원본이 움직이는 거 따라서 요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. 이런 식으로다가 착착착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살짝 티는 나지만 이따가 또 병 위에 합성하면은 살짝 티 덜 나니까 대충대충 예, 일단은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요 잔이 밑에서 옷에 겹치는 부분 똑같이 올라오는 부분부터 잘라서 이를 홀드를 시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또 자르는 거야. 뒤에 폭죽 터지는 장면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요 선 따라서 해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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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키프레임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움직이고 조금씩 거기에 맞게 슉 이런 식으로다가 착착착 해주면은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. 여기 뭐 왜 이렇게 대충 뭐 이상한데 하시겠지만 근데 너무 대충 했네. 여기 좀만 더 앉을게요. 뭔가 그렇지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백주병을 올릴 거니까 그죠? 자 여기서부터였나? 그죠? 이거는 여기서부터니까 슉. 여기가 보면은 이 영상 자체가 슬로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 60프레임으로 찍었거든요. 이거를 24프레임 프로젝트에서 속도를 40% 해주면은 또가 얼추 비슷하겠죠? 이렇게 하고 키를 따줍니다. 제일 많이 올라온 부분 이렇게 따졌겠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키프레임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 노가다죠? 네,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하냐면은 이 트랜스폼 마스크의 트랜스폼 이 포지션을 찍고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찍고 맨 앞으로 가 맨 앞에 처음 얹으면 이쯤부터겠죠? 이쯤 여기 이럴까? 그 다음에 다시 또 키프레임 찍고 얘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. 요렇게겠네 그죠? 플레이 한번 시켜봐. 안 맞죠. 당연히 안 맞죠. 손이 이게 정확하게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 이거를 일일이 움직이면서 작업을 사사삭 사사삭 해줍니다. 이렇게 저는 지금 대충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. 제가 한번 했던 걸 또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보고 지금 사실 해도 뭐 나쁘지 않은데 싶지만 우리는 프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그죠? 여기 부분도 요 소매 속에 손이 싹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네. 프레임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가우시안 블러를 입혀줍니다.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얼마 정도 해야 되냐? 왜냐면 얼굴에 포커스가 맞는 것처럼 돼야 되니까 이 정도로 테라를 좀 보여주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때요? 쉽죠? 엄청 뭐 완벽하게 따지지 않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정도로는 손색이 없지 않나. 됐습니다. 그냥 이게 너무 짧으니까 3초가 안 되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음악을 좀 길게 나오고 I'm Gatsby 요 장면이 멋있, 요 대사가 멋있으니까 거기 살려가지고 I'm Gatsby
그냥 세 번 정도 나오게 하면은 된다. 스마일. 뭐 장난치는 정상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쪽 같죠 사실. 이 원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. 이거를 다 지우고. 스마일. 나쁘지 않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Nice. Yeah.